이번에 저는 네 가지 가방이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10년 동안 자주 들고 다닌 배낭이고요. 그 배낭 안에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 해외 멀리 살고 있는 오래된 친구가 보내준 따뜻한 소포 박스가 있습니다. 그 소포 박스 안에는 제가 요즘에 주로 그리는 바다를 그린 캔버스 천 아래 나비가 달려 있는데요. 그 나비는 또 어떠한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. 그 가방은 송진이 달린 주머니인데요. 제가 어릴 적에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 바이올린을 키는 것보다는 바이올린 활에 송진을 묻히는 행위 자체만 좋아하고 그것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활 케이스인데요.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오일 펄 파스텔을 활에 칠한 후에 이제 활을 어떻게 보관해서 운송할지 고민하던 중에 활 케이스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지점이 재밌어서 활 케이스도 담게 되었습니다.